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리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지난 월화 이틀 동안 대구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여평신도 회에서 교회 연합으로 해마다 여름에 8월에 하는 그 집회를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로 이번에는 하기로 해서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대구제일교회, 대구의 모체교회인 가장 큰 장로교회에서 모였는데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 하기도 특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강사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였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건 전적인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1년 전쯤 손편지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대구에 여성도들이 연합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제가 꼭 와서 그 집회에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 요지에 편지였습니다. 요청해오는 집회 요청이 뭐 여러 군데서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진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낸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시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요청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그 일을 주관하는 회장님과 그 임원들이 100교회가 넘는 교회를 일일이 방문해서 이 집회의 중요함을 알리고,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도록 그렇게 호소하셨더라고요. 그 100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기도, 결국은 그 기도의 역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으로서는 보기 드문 연합 집회였기 때문에 깊이 마음에 인상이 깊어집니다. 지난번 부산에서의 집회도 작년에 그랬었고, 올해 대구에서의 집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강한 도전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님 당시 때 그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비슷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데,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 깨끗게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먼 외국에서부터 온 사람들, 그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환전해서 재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전소가 굉장히 많이 번창했습니다. 그게 다 수익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다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이름만 기도하는 집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안타까운지 그 성전의 환전상들, 또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주님답지 않게 아주 격하게 그렇게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과 짐승 파는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힘은 없는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도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시고 계셨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기도를 하려고 애는 썼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의 부담이 생기고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많아서 예수 동행일기 속에도 참 기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안타까운 고백을 써야만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 한 시간 기도하라,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온 교우들에게 매일 한 시간 기도하게 하라 하는 구체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부산제일교회 70주년, 창립 70주년 예배에 설교를 하러 내려가면서 기차를 타고 갔다 왔다 하는 동안에 읽을 책이 없을까 하고 여러 책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에게 출판사에서 보내온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책 소개를 좀 설교 때 해달라, 그런 뜻으로 출판사에서 책을 제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공짜로 이렇게 책들이 자꾸 오나 했더니 읽어보고 은혜가 되면 설교 때 좀 인용해 주세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 책들 중에 눈에 이렇게 딱 뜨이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전에 워룸이라고 하는 기도를 참 감동적으로 만들어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워룸의 주인공이 쓴 책이에요.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입니다.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부산을 내려가면서 오면서 읽었어요.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더욱 주세요. 아,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근데 제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또 책들이 와 있더라고, 출판사에서 보내온 책들이. 근데 그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절대 한 시간 기도. 전율한 느낌이 들어요. 절대 한 시간 기도. 그러면 이건 정말 주님이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라고, 제가 도무지 뭔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사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위해서 쓰던 칼럼을 좀 쉬기로 했습니다. 한 시간 기도 시간을 내려면 제 일정 속에 무언가를 일단은 접어야 되니까, 제가 우선 한 시간 기도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우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컬럼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시리즈 설교 다음에는 한 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한 시간, 매일 한 시간 기도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정했는데 제 아내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시리즈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책을 하나 저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쓴 책인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 그 책 뒤쪽 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그 책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 그 책이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이 아주 확인사살까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된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도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시지만 우리 성령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뭐 저 혼자서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다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면 너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저에게 마음에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목자 교인들이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한다면 주일 출석 인원이 지금 현재 한 9천 명가량 가까이 되는데,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우리가 다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한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국에 점점 늘어나고 교회들이 이렇게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새 부흥을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근데 주일에 다 교우들이 오시니까 주일에 하자고 생각했더니 말씀을 깊이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한 시간씩 능히 기도할 분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화요 우리 중보기도회에서, 그 화요 중보기도회에 오시는 성도들은 진짜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중보기도회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화요 기도회에 갑자기 저희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한 시간 기도 운동에 대하여 화요 중보기도회에 오신 성도들에게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뜻으로 이제 소개를 했더니 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도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미 말씀하셨다. 너 기도 똑바로 해라. 너 기도 좀 충분히 해라. 너 매일 한 시간은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나도 받았노라고. 그런 고백을 여기저기서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좀처럼 안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어지간히 말씀하셔도 이렇게 몇 번 확인이 와야 주님의 뜻이구나. 그런 존재들인 모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어. 내게 필요한 건 지금 기도야. 그런 마음에 답이 오시는 분들은 정말 함께 매일 한 시간 기도하는 일을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갑자기 큰 시험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재직회가 모였는데 교회가 존폐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재직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참 그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도 하시게 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 형편인데 외부 강사님들에게 일일이 요청을 드려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40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일도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뜨겁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변화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참 소중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법이죠. 개인적으로도 교회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의논하고 사람 의지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럴수록 그 시험과 연단은 더 길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 예를 들었던 그 교회가 그런 비상한 상황에서 다들 뜨겁게 기도한 건 잘했지만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었다는 점. 평소에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재직회 한다고 그러면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는 참석하지 않는 그저 어떻게 교회 일은 뭐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또 섬기면서 하겠지 그렇게 지냈던 까닭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닥친 거죠. 어려우니까 정신 차려서라도 기도를 한 건 잘한 일이지만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했었다면 그런 시험이 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와도 아주 쉽게 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고 할 때 지금 현재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반응이 돼요. 그래, 나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 그런 분들은 뭐 하자 말자 할 것도 없는 거죠. 누가 나 좀 붙잡고 기도 안 해주나 이런 심정인데 교회가 한 시간 기도 운동하자니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는 사람. 한 시간 기도 갑자기 막 체하는 것 같아. 저녁 먹은 게 갑자기 체한. 한 시간씩 어떻게 매일 기도하나. 이런 느낌이 확 드는 분. 특별하게 뭐 기도할 절박함이 없는 분이죠. 그리고 별로 그동안 기도 생활을 안 했던 사람들. 5분 기도도 힘든데 한 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나. 이런 심정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앞두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던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변화상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기도원을 하는 자리로 나가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주님이 돌아보면 졸고 있고 이제 그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중요한 시간에 왜 제자들은 그렇게 졸았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그들이 기도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죠. 마음의 절박함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친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없이는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는 시험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악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여러분 주변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실제로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옆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생 수련회 인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잠깐 강사들을 위해서 그 사파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가니까 사자 새끼들과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사자 새끼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네. 그래서 사자 새끼 있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사자 새끼 옆에서 이제 사진을 찍게 이렇게 해주던데, 막상 사자 새끼 옆에 가니까 거의 뭐 황소 같아요. 그리고 손바닥이 제 얼굴만 해요. 사자 새끼인데. 사자 새끼가 좋다고 한번 치면은 정말 어깨가 부상을 입을 정도예요.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그 후렷하는 정말 참 귀한 집사님이 계신데, 네, 거기서 그 새끼 사자가 어깨 다 건드린 바람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사자 새끼도 그 정도니 진짜 우는 사자 같이 그렇게 주변을 돌아다닌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우리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시간 기도하는 일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괜한 걸 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한 시간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도 될 시험에 맥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 꼭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에 맥없이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있으세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죠? 평소의 기도의 차이인 거예요. 평소의 기도. 그러니까 매일 한 시간 기도는 절대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바쁜데 또 무슨 또한 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나. 이제 겨우 일기 적응했는데 무슨 또한 시간 또 기도하라. 이거 어디까지 갈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게 한 것은 기도의 연합을 위한 밑바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한 시간 기도하고 안 하고는 꼭 일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한 시간, 오늘 한 시간 기도했다 하고 일기에 서로.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를 서로 함께 쓰시는 분들은 서로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지켜주도록. 이 일은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지라도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실제로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뭘한 시간 기도하는 거 가지고 그러세요. 뭐 어떤 사람은 7시간,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기도를 더 많이 할수 있으면 좋지요.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기도를 더할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세요. 이미 벌써 뭐한 3시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2시간을 줄일 이유는 없어요. 1시간 기도하라 그런다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1시간 기도 운동은 최소한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임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한 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부담이 되는 분. 아, 정말 내가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점은요, 한 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그러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도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그렇게 하셨다는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안 들리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렇게 무심히 그냥 넘어가게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한 시간 기도해라. 그 주님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도 기도 없이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역사. 그리고 또 하나가 한 시간 기도하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가장 놀라운 역사입니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한 시간 기도가 너무 부담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게 너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 한 시간 기도 운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한 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에 어떻게 실천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 자체가 나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하루에 한 시간 꼭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세요 라고 한다면 고민이 아니라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주님과 한 시간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벽에 대고 이야기하고 허공만 바라보는 것과 다름이 없었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것부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자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어느 쪽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실제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가 부담이 된다면 기도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낯선 주님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는 아니 뭘 한 시간만 기도해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것은 주님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교제가 되는 관계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러므로 한 시간 기도 운동 자체가 절대로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말만 아니고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 힘을 얻는 시간, 저 자신의 심령이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 시간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저에게도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뭐 무슨 짐이냐고는 묻지 말아주세요. 네. 제 마음속에 계속 눌림이 되고 또 이렇게 저에 들 짐들이 목사에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유 없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밤에 잠도 안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게도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정말 쉼을 얻는 것 같아요. 어느 시간을 가질 때 이런 은혜를 회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는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기도가 주님과의 확실한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힘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삶 자체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할 일은 매일 한 시간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들 또 교우들에게도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다 시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매일 한 시간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매일 기도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가 한 시간 기도할 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속회에서 기도 모임을 속회별로 갖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가 어려운 속회원들이 있다면 그러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한 10시 반, 10시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뭐 속회 어느 한 집에서 모여서 무슨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꼭안 해도 돼요. 그냥 거실에 함께 그냥 여기서 오늘 한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백뮤직으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며 각자가 한 시간을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골방 기도를 할 워룸을 여러분들이 집에, 직장에 이렇게 정해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죠? 창고 같은데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그런 곳좀 정리해서 거기서 여러분의 워룸,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을 만들어 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목사님, 저는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내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없습니다. 정말 그러신 분은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기도가 힘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 20분씩 세번 나누어서 해도 되죠. 20분씩 세 번. 밥 먹고 바로 기도 한 20분. 그죠? 점심 먹고 또한 20분. 저녁 먹고 20분.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을 해도 되죠. 새벽 기도 왔는데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30분 기도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한 시간을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목표는 한 시간을 온전히 기도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한 20분 기도하는 거하고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물론 뭐 5분씩 해가지고 뭐 60분을 채울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건 정말 1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는 어떤 내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으로는 참 나름대로 뿌듯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깊은 재미를 얻기는 어려워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시간이 어려운 것 같아도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안 되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나도 한 시간 도무지 할 엄두가 안 나시는 분. 한 시간은 내가 낼 수는 있지만, 목사님, 저는 도무지 한 시간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한
한 시간을 기도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을 이렇게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주님의 뜻은 계속 말을 이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가 사실은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게 느껴지지만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제자들 보고는 그냥 나 내 곁에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구체적인 실천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졸지만 말고 앉아 있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앉아만 있으라. 38절에 보면은 그걸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제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좀 피곤합니다. 너무 마음이 부대껴 있습니다. 기쁨도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 거하라 하시니 저 좀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는 힘을 주더라고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놔지고 내 마음의 격동도 다 사라지고 상처도 다 아물고 그리고 정말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신과 기쁨이 감사가 일어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또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을 그러면서 주님을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그 시간만큼은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10분 또는 20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침묵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기도는 막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면 돼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주님 옆에 앉아 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만 하렵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가정생활 한 시간 기도 운동한다고 또 여보 이제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죠. 얘들아 이제 엄마가 이제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은 그냥 우유 하나 마시고 가라 이렇게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만은 아닌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먼저 기도를 꼭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 원칙을 꼭 지키자는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든지 꼭 하고
그리고 무슨 일도 할 것이다. 말도 하고 내가 어떤 일도 행동도 하고 한 시간 기도는 내가 하루의 기본으로 내가 지킨다. 여러분이 침묵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바로 기도를 하셔도 되지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뭐라고 딱히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통독하는 성경을 따라 읽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을 따라 읽으셔도 좋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아예 써서 우리가 그냥 하늘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쫙 한꺼번에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던 습관 때문에 사실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실제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기도문 찬송가에 그 표지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라도 한 구절 한 구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중보해 줘야 될 부부 사이에 또 아이들, 부모님, 또 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안 하시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 쭉 이렇게 써놓고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시간 금방 지나가요. 한 시간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그냥 한 번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초점은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에 내가 오늘 어떻게 한 시간 기도를 했으며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기도 제목을 특별히 주셨는지를 꼭 기록하시는 것. 실제로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의 수준을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2003년입니다. 타지키스탄 두산베라는 곳에 타지키스탄의 수도죠. 그 두산베 거기 그 현지인 교회 폭탄 테러가 일어난 교회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집회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신학생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교회에 이제 성도인 것처럼 하고 세 사람이 폭탄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그 예배당 한 가운데 시한폭탄 장치를 해놓고 또 한 사람은 나가면서 그 예배당 입구에 폭탄 장치를 해놓고 가고 마지막 사람은 그 계단 밑에 폭탄 들어있는 가방을 거기다가 놓고 5분 간격으로 폭탄이 터지도록 했습니다. 예배당 가운데서 폭탄이 터지고 나니까 뭐 사람도 죽고 다쳤지만 뭐 대부분 사람이 막 기겁을 하고 예배당 입구로 확 몰리죠. 그때 또 거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 뭐 계단으로나 사람들이 굴러 떨어지면서 계단 밑에서 또 폭탄이 터졌어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정말 끔찍한 테러가 있었죠. 그러니 두려워서라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꼭 위로차 집회를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타지키스탄 두산베에 갔었는데 가서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믿음들이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고통과 피해는 교회가 입었는데도 경찰이 그걸 수사하러 들어와서 교인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 테러를 저지른, 폭탄 테러를 저지른 범인을 잡아야 될 텐데 교인들을 데려가서 고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런데 한결같이 누구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줄 텐데 무슨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그 현지 경찰들이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도대체 그 이 비밀이 어디서,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선교사님이 안내해서 그 매일 그 교회에서 일과를 같이 지내는데 하루에 세 번 전 교인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맞춰서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 큰 예배당 공간에 바닥에 카펫이 쭉 깔려 있고, 그리고는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앉아서 한 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요. 저도 그 귀퉁이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더라. 야, 한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기도를 실제로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1904년 영국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 실제적인 살아있는 기도가 없었고 전도의 역사도 없고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 젊은 광부 한 사람이 아주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무려 1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기도한 거예요. 탄광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이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에 내가 전적인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역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자.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게 그 집회의 주제였어요. 근데 그 주제가 이반 노버츠에게 얼마나 마음에 강한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그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이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소서. 그렇게 이반 노버츠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얼마 뒤에 주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이반 로버츠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이 웨일즈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이 웨일즈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이 영국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될 것이다.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냥 신학생이 어느 날 설교를 하게 해달라.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반 로프츠가 계속 목사님 저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교인들에게 제가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무지 거절하고 못해서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가 끝나고 내가 광고를 하겠다. 이반 로버츠가 요 이어서 설교를 할 텐데 들을 사람은 남아있고 아닌 사람은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날 때 광고를 했어요. 이제
이어서 이반 로버츠가 또 설교를 하겠는데 듣고 싶으신 분은 앉아 계시고 아닌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요 예배는 마쳤습니다. 17명이 남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마 시간이 좀 남는 사람들인가 보죠. 하여튼 17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반 로버츠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 모두 다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그날 설교했던 네 가지 대지예요. 영 좀 어설픈 설교, 설교를 안 하던 사람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영 어설픈 설교였는데 그 목사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17명이 가슴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17명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내일 또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우리가 내일 다시 모일 테니까 또 설교해달라고. 그 다음 날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고, 이 불이 정말 영국에 그리고 아프리카로 그리고 인도로 아시아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인도의 이 부흥이 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가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도,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1903년 이 이반 로버츠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하디영 선교사님에 의해서 회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벌써 회개 운동이 쭉 퍼지고 있었어요. 1906년 장대원, 평양 장대원교회 길선주 장로님, 뭐 이제 목사가 되시기 1년 전이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지성을 드리는 전통이 있어서 특히나 더 그러기도 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합시다. 이른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새벽기도 운동이었고, 1907년에 폭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에 부흥이 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이반 로버츠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우게 역사하시겠지만, 이 여러분의 기도의 불은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좀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려고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올 때부터 벌써 갈 생각부터 한, 충분히 기도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세 번 우리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충분히 가지시고 백뮤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중에 안수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으세요. 굳이 중간에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받으러 나오실 분들은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분, 내 기도 가지고는 너무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셔도 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시면 주님이 직접 안수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답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그리하실 걸 믿으세요.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은데, 오늘은 이왕 교회에 오셨으니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소서.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매일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에 힘을 주셔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보석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그신이라. 그날이 보석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살아.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그신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기도하라, 기도할 제목 정말 천둥소리처럼 들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더 크게 말씀해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놀라우게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 하나님 기도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 듣는 귀를 온전히 열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의 말씀 듣는 귀를 열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한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가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가 행복한 일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은혜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한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한 눈을 열어 주를 온전히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 주를 온전히 주목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할 시간에 다 부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 성령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설레 가슴 설레는 시간이 되게 하시거나 하나님 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가슴 설레는 시간이 되게 하시거나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거나 하나님 주님께로 달려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거나 놀라우신 아버지요 주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분들은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구하실 분들도 이 시간에 우리 세 번째 합심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주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의 불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 기도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일 계획하신 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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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는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을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깔끔한 심령들 하나님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기도할 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그 지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라처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을 방언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심정의 기도를 더 열어주시길 원합.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도하시는 주님 충만하신 주님 사로잡아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은혜로 도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가 은혜로 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하여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정하여 하나님께 간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도하여 주심 하나님 은혜는 나이하시 하나님과 달라 비니시니 하나님 이 나이하시 여지상호 달라 비니시 동의 하나님 은혜가 할 수가 이나여스 하나님과 달라 믿으시니 하나님 진실 하나님과 달라 믿으시니 하나님 내 마음에 생각하나님 나아시가 이나여 나여 믿으시니 하나님.